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이태고 빠르고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버프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의 현대모비스, 흰색의 SK나이츠입니다. 자, SK나이츠가 먼저 봄을 따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장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은 첫 번째 득점 SK나이츠가 먼저 만들어냅니다. 자, 완전하게 찍혔죠. 네. 그리고 오픈 왼손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주는 빅맨이 무섭습니다. 네, 패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픈 슛, 어우, 깔끔하게 성공. 그렇죠. 박주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스크린 박주환 갑니다. 소유찬 굉장히 좋아요. 오른손 득점 성공. 야, 지금 저렇게 소유찬 선수가 드라이빙에 탄력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준환 직접 갑니다. 오픈 슛 깔끔하게 성공. 좋아요. 지금 SK에서 도포의 영구 지명이 된 권민성 선수고요. 지금 블락샷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구진. 네. 와, 지금 기습적인 슛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쉽게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소유찬 오픈 슛 깔끔하게 성공. 자, 지금도 패스페이팅 이후에 소유찬 선수. 그렇죠. 자, 이렇게 강민성 선수랑 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박주환 올려놓고 1번. 자, 아주 좋은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유찬 선수가 득점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렌즈를 끼거나 저렇게 고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슛! 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멀리서 쐈는데 정윤우 왼손으로 재간 동기를 보여줍니다. 득점 성공!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게 SK 선수들이 지금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짧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들 점퍼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골밑 슛도 연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수비 성공. 잘 봤어요. 멋진 패스, 깔끔한 마무리까지. 김강민 연속 득점. 자, 지금 크게 앞서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서 이 모비스는 좀 터너버가 할 수 있다 돌파를 보여줬지만 역시나 슈팅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잘 열어줬습니다. 김강민. 김강민! 야, 천천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빠르게 돌파, 직접 갑니다. 좋았어요! 깨끗한 마무리! 자, 이런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 돌파하게 패스를 방출을 시켜줘야 되고요. 멀리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깔끔한 성공! 유정빈! 했기 때문에 연습을, 트레이닝을 잘 시킨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픈 슛은 깔끔합니다. 자, 오늘 SK의 황서진 선수도 직접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을 또 올려놨거든요. 네. 김재원.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리그 함께하고 계신데요. U12